그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내 경제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그 강의를 하고 계신 이병태 교수님인데요. 이병태 교수님은 뭐 그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뭐 그 경제 정책, 그러니까 그 경제 정책상의 이제 이념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경제 이론을 가지고 다루는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 중에 한 명인데요. 이병태 교수님 이제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 그 경제인 그 기업인들 상대로 하나 한번 조찬 강연 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강연에 이제 참석을 해서 기업인들이 아침에 이제 이병태 교수님을 만나고서 얘기를 할 때 그 아마 그 세네갈전 그 3대3 경기에 이제 그 얘기가 주로 화제가 됐었었나 봐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이분이 조청 강연을 끝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었는데, 그 글이 상당히 사실 이제 의미심장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요. 조청 강의원이 경영자들께서 축구 이야기를 하며 좋아하신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스포츠를 통해 강화되는 국수주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전두환의 프로야구를 국민들을 다른 곳에 정신팔게 해서 독재하려는 것이라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리고 광화문 거리에서 붉은 셔츠를 입고 단체로 소리친다고 나라가 단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청소년 월드컵 우승에도 국민들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냥 축구 좋아하는 시민들이 취미로 즐기면 된다. 축구 좋아하면 축구에 열광하고, 야구 좋아하면 야구에 열광하고,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에 열광하면 된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플레이하면 하며 즐기면 더더욱 좋다. 하지만 국가 간 경기라고 거기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셨어요. 이 내용을 제가 그 페이스북을 읽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되는 점이 많죠. 그 지금 U20 대회가 어저께 막을 내렸고, 저희가 경기 리뷰는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축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로 본다 그러면 야구의 프로야구라는 경기보다는 뒤지지만, 아마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골프인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골프를 즐기고 있고 골프를 시청하시고 있는 것들 때문에, 뭐 어찌 보면 골프가 우리나라 야구나 아니면 골프 어쩌면 더 많은 인구들이 즐기는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프로축구는 굉장히 소비가 적게 되는 스포츠 산업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신에 국가대표팀 경기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국가대표 선수는 모든 우리나라 축구를 하는 어린 친구들의 꿈이죠.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를 되고 싶어하고, 국가대표 경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BTS 공연 다음으로 더 인기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 다음 번호로 인기 있는 공연 중, 그러니까 퍼포먼스니까 축구 경기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미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축구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뭐 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30년 가까이 전에 가끔 이제 뭐 신문사 같은 데다가 축구 관련된 기사를 써서 보내고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기했던 것들 중에 문제가 하나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과거에 태극기가 달려 있었잖아요. 물론 일본 대표팀에도 일장기가 달려 있었고, 중국 대표팀, 북한 대표팀에 다 이제 그 나라 국기가,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이제 국기가 들어가 있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아시겠지만 뭐 비교적 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유럽 축구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 노출된 편이었기 때문에, 외국 축구팀은 그 나라 국기가 아니라 그 나라 축구협회 로고가 들어간다는 거를 알게 됐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부분에 뭐 개인 자격이긴 했지만 뭐 축구 관련된 글을 한참 많이 쓸 시절이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사에다가 이제 제 글을 기고 형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극기를 없애고 축구협회 로고가 들어가는 걸로 바꿔야 된다. 이유는 축구 대표팀은, 과거에, 지금 현재 결국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대항전으로, 대표팀 경기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그러니까 초창기 피파, 초창기 피파와 초창기에 그 피파에서 이루어지는 월드컵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국가를 대항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 축구협회를 대표해서 나오는 그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에 여러 가지 축구팀이 있으면 그 축구팀들 중에서 그 나라 축구협회가 선수를 선발을 해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왜 그게 지금과는 조금 달랐었냐면, 근대사에 그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로 네이션 스테이트, 아니면 테리토리 스테이트라 그래서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 영토에 이제 특정 민족이 그 국가를 형성을 시켜서 그렇게 오는 시스템. 그래서, 한 민족이 한 국가를 형성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영토를 지니고 있는, 곳이 이제 그 테리토리 스테이트라 그래서 그게 되죠. 국가가, 현재에서 현대 의미로는 이제 국가로 형성이 됐던 건데, 뭐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보드라인이라는 국경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에 이렇게 크게 큰 톨로 표시를 하고 자기 땅 이만큼이다 그랬던 어떤 그런 킹덤, 그러니까 왕국, 고대 왕국 시절에서 이제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적정한 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서서히 형성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네이션 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테리토리 스테이트에 라는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 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그 국가들의 해당하는 팀들이 이제 축구팀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뭐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4개 팀이 나눠서 지금도 월드컵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종가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연방 국가들은 되게 이제 여러 개 주가 나눠져 있는 것들 하나로 합쳐지거나 근대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들어가는데, 이 이병태 교수의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얼핏 떠올랐던 거는, 그 영국의 동물학자 중에서 데스몬드 모리스라고 있습니다. 데스몬드 모리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은 뭐 많이 익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동물 행동학자로서 동물을 관찰하고 거기에 그걸 이제 인간 사회에서 분석하는 도구로서, 인간 사회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하는 걸로, 맨 워칭이니 바디 워칭이니 하는 뭐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 데스몬드 모리스가 영국 사람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축구 관련 서적을 쓴게 있었어요. 그책 제목이, 영어 제목은 더 사커 트립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그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책은 제 기억으로는 단행본으로 번역이 된지는 않았었고, 그 뭐죠? 예전에 지금 현재 베스트 11인가요? 축구 잡지가? 그게 예전에 월간 축구여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베스트 11으로 넘어왔던 역사를 갖고 있는 잡지인데, 실제로 1970년인가에 창간돼서 굉장히 오래된 잡지거든요. 역사가. 근데 그 잡지의 과거에 국내 많은 그 축구 전문가들이 외국의 서적을 번역을 해서, 그 외국 축구 서적을 번역을 해서 연재를 했었어요, 시리즈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나라에는 축구가 일찍 도입이 되고 또 굉장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발전된 축구 국가, 그 재능이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축구 전문 서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든 지식과 정보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의지를 했던 게그 일본에서 나오는 축구 서적이었는데, 그 일본에서 나오는 축구 서적이라는 거는, 일본은 뭐그 메이지 이후에 근대화를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가끔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꼭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를 배우면 영어랑 일본어 두 가지를 알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떤 분야든지 모든 정보는 다 습득할 수 있다. 그두 가지 언어면. 그럴 정도로 모든 걸 일본 사람들은 다 번역을 해서 자기의 지식화를 시키는 과정들을 거치니까, 그 웬만한 그 당시에 70년대부터 일본에는 유럽의 유명한 축구 서적들은 당시에 있던 일본 축구 잡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던 11이라는 잡지가 있었고, 당시 사카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었었는데, 그런 잡지에 일본에서 연재가 되면 그 연재본들이 한국의 월간 축구사가 그 정기구독을 했었으니까, 일본 축구 잡지들. 그걸 받아서 다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번역에 참가했던 분들이 어마어마하셨던 분들이세요, 한국 축구사에. 아마
제 나이 또래 정도에 되신 분들은 익히 아실 대선배, 우리나라 한국 축구의 대선배님들이시죠. 김용식 선생, 그 다음에 김하집 선생, 그 다음에 장경환 선생, 이런 분들이 우리 그 일본 축구 잡지를 다 번역을 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 그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어서 일제 하에서 일본어를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계셨고, 그 이후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애들이 유럽의 유명한 축구 서적들을 번역을 해서 베스트나 이런 데 그걸 연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잡지뿐만 아니라 그 잡지에 일본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도 다 월간 축구사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번역을 의뢰를 해서 그 번역을 연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1970년부터 한 80년 사이, 10년 사이 정도에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그 잡지들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헌책방을 뒤져서 부산에 이제 보수동이라고 그 헌책방 전문 파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정기적으로 훑어서 그 한 10년치에 한 100여 권 가까이를 몽땅 다 산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술 연재 부분을 다 오려서 다 스크랩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축구 관련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되게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서 우리나라 그 축구 관련된 서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축구 잡지는 축구 전문 서적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잡지를 통해서 제가 봤던 유명한 서적들이 그 60년대 영국에서 알란 웨이드라는 유명한 코치가 쓴 축구 서적, 그 다음에 헝거리의 아르파트 차나디라는 엄청난 친구죠. 그 책의 내용이 이 친구는 뭐 축구 이론뿐만 아니라 그 트레이닝과 관련된 그 당시 아르파트 차나디의 그 사커 책은 정말 전 세계 축구인들의 그거였어요. 그 보물이라 그래요. 보물일 정도로 훈련 방법에 대한 것들, 특히 유럽 선수들이 하는 훈련 방법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아시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그 여러 가지 뭐 인터벌 트레이닝, 서킷 뭐 트레이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다루는 책이어서 축구 서적의 훈련 방법의 고전이었거든요. 그 바이블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었는데 그 책도 그걸로 소개가 됐었었고 그 당시에 유럽에 유명해졌던 뭐 헤네스 바이스바일러, 그 독일 사람이죠. 그 다음에 디트마 크라마 이런 사람들의 책, 그 다음에 뭐 기고문 이런 것들이 전부 한국으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월간 축구가 그 축구팀이 있는 학교들한테는 다 들어가고 축구 코치들이 막 그런 책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었고 지금 어저께 끝난 U20 대회만 하더라도 예전에 왜 제가 그 요 앞 영상이었나요? 거기서 그 대회 명칭이 예전에는 코카콜라 컵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코카콜라 컵 대회가 펼쳐지면 그게 코카콜라 컵 대회에서 나오는 기술 관련 책자가 문교부를 통해서 전국 학교로 배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그 선생님이 그 책을 수업시간에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온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학교에 빛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보기만 하고 이제 가질 수는 없었었는데 그런 많은 정보들이 그 우리나라의 축구 대가들,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해방 전과 해방 후에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많은 그 대선배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 특히 장경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국 대표팀 감독도 맡고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이론의 대가로 불렸던 분이세요. 장경환 그분도. 이분이 뭐 그렇죠. 우리나라 축구의 이론의 대가로 불렸던 분이고 장경환 선생 이후로 제가 그 축구계에서 들었던 얘기로는 이론의 대가가 예전에 고종훈, 황선홍을 키웠던 그 건국대학교 정동덕 감독이었나요? 그분이 그 또 한편으로 이론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던 분으로 알려 있었고 그런 분들인데 80년대에 들어서 그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유행했던 책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게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이 한국에서는 부족의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제목은 이제 더 사커 트리빈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 부족 이런 뜻이고 한국어 제목은 부족의 상식 이렇게 이제 뭐 꽤 큰 두꺼운 책으로 많은 양이 분량이 인자가 됐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책을 읽을 때 이제 가장 그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축구와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축구가 이게 부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뭐 좀 큰 단위로 보면 결국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슨 뭐 켈트족이 있고 무슨 족이 있고 해서 스코틀랜드족하고 뭐 어디족하고 이렇게 싸우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축구도 이제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이후에는 또 훌리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되게 이제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도 뭐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 아마도 그 제 영상을 뭐 보는 분들 중에서 대학교에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은 그리고 대학의 역사가 50년 이상 된 대학이라 그러면 아마 월간 축구가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합본호뿐만 아니라 단행본으로 나왔던 것들이 다 비치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을 해보시면 옛날 축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간 축구는 과거에 그 CD로 월간 축구, 한국 축구 100년사 같은 그 자료를 출간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갖고 있긴 한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 이병태 교수의 그 국가주의,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우리 팀 이렇게 했을 때 내셔널리즘에 형성된 축구. 지금은 사실은 되돌릴 수 없죠. 우리가 브라질 팀, 뭐 잉글랜드 팀, 아니면 일본 팀 이런 것들, 중국 팀, 뭐 프랑스 팀 이렇게 해서 서로 축구 간의 라이벌전 이런 걸 보면 지금은 그 축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뿌리 깊은 민족주의, 국가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금은 보고 그것들이 피파 쪽에서 보면 그것들을 상업적으로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이 축구 대항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졌고 과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거 자체가 워낙 거대 비즈니스가 됐기 때문에 뭐 월드컵 개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 국가 축구 대항전이 갖는 의미는 반드시 모든 것들이 그 상업적인 것들과 연결이 돼서 점점 더 커져가는 추세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인데 U20 대회를 보고 그 다음에 A 대표팀 경기를 늘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거기에 깊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한일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이 이겨야 된다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중국을 하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을 반드시 꺾는다라든지 뭐 또 우리가 라이벌전이죠. 뭐 네덜란드와 독일이 붙는 네덜란드 아니면 뭐 독일과 프랑스가 경기를 한다든지 독일과 잉글랜드가 경기를 한다든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를 한다든지 경기를 펼치면 그 경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 같은 것들을 같이 연상을 하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이 좋은데 과연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이 축구가 축구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런 어떤 특정한 내셔널리즘 아니면 민족주의라 아니면 그런 국가주의와 반드시 결부를 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거와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 것들을 갖는 것들을 차별성을 갖도록 스스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약간 들었습니다. U20 대회의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U20 선수들은 뭐 누구와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 뭐 이제 뭐 그런 거를 넘어서서 너무 선수들이 어려운 일을 해냈죠. 그리고 그건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병태 교수가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민족이라는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지우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팀 요 차원으로만 보기는 어렵겠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뭐 이강인만 하더라도 이미 한국에서 성장한 선수가 아니라 스페인에서 대부분의 성장을 했고 스페인 1군 선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김정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민 선수만 하더라도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 U20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K리그로 복귀를 해서 경기를 치르면서 본인들이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요 앞 영상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U20 선수들이 우리한테 남긴 거, 남긴 것들이 과연 뭘까?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남긴 레거시들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 아니면 팀으로 봐서 한국 축구에 이정표를 세웠다. 결승에 진출했다. 우승까지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찌 보면 뭐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록을 얻을 결승 진출까지 간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록을 얻은 거여서 뭐 우승 못한 거에 대해서 선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서운한 국민 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서운한 것보다는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뭐 그 선수들을 격려해 주는 게 더 크겠죠. 그 부분이 더 커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문제는 앞으로 이 선수들이 헤쳐나가야 될 것들 국민들은 그 대회 기간 한 20일간 우리가 행복하긴 했는데 그 행복함이 준우승으로 마감이 됐고 대회는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각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4강의 어떤 그 아니면 결승전 진출의 어떤 기쁨 그거는 며칠이 지나도 다 없어지잖아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다 사라지는 거지만 선수들한테는 꽤 오래 가는 문제여서 그 선수들한테 그것들이 오래 가서 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동기부여가 돼서 이 선수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면 되겠지만 이 선수들이 뭐 귀국을 해서 바로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내일 정도 훈련이 소집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축구선수 한국에서의 평범한 축구선수로서의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치열한 주전 경쟁 그 다음에 자신들이 붙어있는 U20 월드컵의 결승전 멤버 준우승 멤버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그 경쟁 시스템 속에 다시 내몰려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 축구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그 지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많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강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미 이강인도 스페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고 사실은 피파 U20 대회에서 골든볼을 수상을 했다는 거는 전 세계 축구인에게 동시에 각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강인에 대한 새로운 조명 그 다음에 향후에 발렌시아에서부터 발렌시아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발렌시아에서 다른 팀으로 가게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U20 대회에서 골든볼이라는 거는 곧바로 이제 정말 냉혹한 프로 1군 세계, 유럽 프로 1군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제 붙는다 하는 이제 신호가 탄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저께 리뷰에 잠깐 언급을 했던 뭐 그 잉글랜드 U20 우승팀에 제가 좋아하는 리버풀 솔랑케만 하더라도 결국 인대가 되고 아직 제 활약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도 살아남은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강인만 하더라도 이제 이강인 앞에 놓여있는 경쟁 대상이 U20 선수들은 U18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성장을 해서 한국 축구에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든지 아니면 선수 본인이 한국 축구라는 걸 떠나서 선수 개인 입장에서 선수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앞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기도 하고 뭐 근데 리뷰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경기를 뭐 전체 이 U20 대회랑 전체 경기를 볼 수 없는 상황이 한국 경기만 주로 봤기 때문에 리뷰 한계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한국 선수들이 거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 선수들 스스로도 아니면 국민들 스스로도 뭐 너무 도취돼서 우리의 각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축구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잊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칼럼으로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